서해 맑은 바다 태안해변 1편. 여름휴가지로 훌쩍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태안. 서해는 물이 막지 않다는 생각을 깨기 위한 맑은 바다 찾기 프로젝트. 서해의 맑은 바다 아름다운 곳들을 맞이하러 함께 가보실게요. 오늘 방문할 곳은 작고 아담한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덜 알려져 있는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입니다. 예전에는 해수욕장 뒤편으로 꾸지뽕나무가 많이 있었기에 이곳의 명칭이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이라고 해요. 이날 날씨는 맑은 편이었는데 해무가 많이 낀 편이어서 영상에는 덜 맑게 느껴지는 바닷물이네요. 실제로 보면 더 맑고 깨끗한 바다입니다. 오른쪽에는 처음에 보신 바와 같이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고 왼편으로는 바위들이 많아 독특한 분위기가 납니다. 고운 모래의 해수욕장과 해변이 동시에 있는 느낌? 해변이 넓지 않아서 2, 3분 정도 걸으면 끝이 나요. 뒤에는 이렇게 으슥한 공간도 있습니다. 요거 왠지 연인들이 여기로 자주 올 것 같은 느낌? 바닷가가 작은 편이라 위락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고로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힐링하기 좋은 공간이죠. 소나무 밑에선 텐트를 치고 캠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갈매기도 사람들과 어울려 백사장을 걷고 있네요. 맑은 바다와 푸르른 하늘, 갈매기들이 함께하는 곳.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이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곳. 서해 맑은 바다 태안해변 1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아름다운 여행지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